그때 후각으로 찾는 거는 잘 가르쳤나요? 선생님 지금 여기 문 밑으로 보고 있으시거든요. 선생님 자, 오늘의 실험 콜라는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? 할 수 있어요? 자 우선 길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후각으로만 찾아야 되거든요. 그때 후각으로 찾는 거는 이러고 다닐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. 아니 우선 그 장소까지 가는 거지. 잘 가려졌나요? 잘 가려졌어요? 잘 가려졌어. 장소 가면 불러줄게. 냄새만 맡는데? 염전이 이러고 있냐? 진짜 냄새만 맡는데? 보이는 거 아니야? 안 보여 안 보여. 어 지금 좀 보인다. 선생님 지금 여기 눈 밑으로 보고 있으시거든요. 선생님 보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. 콜라 거의 다 왔어. 날이 그새 어두워졌다. 그러니까. 콜라 선수. 콜라 안 돼 풀어줄게 잠깐만. 아니 콜라 우리 집까지 찾아갈 수 있지? 갈 수 있지? 갈 수 있지? 가자. 콜라 집으로 가 집. 아 가보자 가보자. 이런 체다. 오늘 콜라한테만 맡긴다. 야 어디가? 큰일 났네 씨. 저 지금 공사 때문에 길 막혀 있을 텐데. 콜라 믿어 보자. 처음에 이상한 대로 안내하겠어. 야 이거 진짜 막혔잖아 콜라. 왜 이쪽 아닌 것 같아? 왜? 왜 그래? 저기 막혔다고. 원래 일로 가야 되는 건가 봐. 콜라 그러니까. 아니야 이쪽 아니야 길 막혔잖아. 우리 집 말고 다른 집 가자고 알아들은 거 아니야? 100%다. 설마 중요한 포인트인데. 아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우리 집 아니잖아. 그 미동 없지? 가자 진짜 집에 가야지. 야 너무 뜻하지 마라.